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감성. 그렇죠. 그게 네. 나이에 따라서 그 감성에 대한 오. 이해도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 맞아요. 네. 오, 네, 그렇게 접근하진 않는데. 아, 이건 뭐 예전에 제가 그 포레스트 검프. 네. 영화로는 포레스트 검프가 그랬고 그리고 책으로는 어린 왕자, 뭐 어린 왕자가 그랬거든요. 포레스트 검프를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아, 이제 그 학교 저기 다 정규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졸업만 앞두고 있는 6학년들 데려다가 맞아. 그 비디오 맞아. 틀어주고 맞아. 시간 때워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그때 비디오 테이프 그때 봤던 영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포레스트 검프였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뭔가 되게 다채롭고 얘기가 어려운 듯 하면서도 그래도 받아들이기 뭐 재미있는 장면들도 많고 그래서 맞아요. 그때 보고 중학교 때 보고 성인 때 보고 이럴 때 볼 때마다 그 포레스트 검프에 그렇죠. 대한 감정이입과 이해도가 그렇죠. 달라지는 그렇죠. 거를 느끼면서 와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같은 것을 대하는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진다 이 생각을 했었고 책도 어린 왕자가 그랬고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아 그렇죠 그냥 내가 어린 왕자의 뭐 이렇게 그 상황에 이렇게 몰입해갖고 막 이렇게 읽었다면 이게 커서는 뭔가 그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관조하면서 그렇죠. 바라보면서 맞아요. 거기 그거를 뭔가 되게 뭐라 그래야 돼 흐뭇하고 쓸쓸한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는 맞아요. 그런 감성이 섞이잖아요.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음식에도 그렇고 뭐 사람에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그 감성에 있다 그 주체에 대한 감성을 얘기를 했는데 본인에 대한 그 어떤 늙음의 감성을 이야기하시니 안경 맞췄다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 아 예 그럼 아, 이제 명호씨가 말씀하시고 싶었던 감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아, 저는 이제 삼성폰 아니면 뭐 아이폰 이렇게 보면 애플폰이나 애플폰 같은 경우에는 그 감성이 있잖아요. 애플만 가지고 있는 감성 애플의 감성이 있죠. 그리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감성 그렇죠 이런 것처럼, 아저씨 감성 그렇죠 깁슨이 가지고 있는 감성, 감성 테일러가 갖고 있는 감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를 놔두고 주체를 두고 나를 나의 감성을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걸 이걸 합쳐서 생각을 해보자면 깁슨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이 있잖아요. 약간 네. 투박하면서도 맞아요. 좀 투박하지만 그러니까 감성적인 아저씨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20, 30대 때 바라볼 때는 되게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세련되지 못한 뭔가 투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거부감과 거리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감성에 가까워져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깁슨 소리가 나이가 들수록 좋아진다라는 말이 요즘 좀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예전에는 우리가 되게 엄청 니트하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이런 기타들을 좋아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깁슨을 탁 들고 치면은 그냥 뭔가 약간 그 퇴근길에 부장님이 포장마차 와서 스스로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감성이 약간 그 드라마로 치면 나의 아저씨나 미생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뭔가 되게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렇지. 하지만 나름대로 나 오늘도 열심히 살았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그렇죠. 이런 느낌에서 약간 그런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극공감한 거 있어요. 그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지. 그 감성을 많이 느껴봐서 그런지 몰라도 깁슨은 분명히 이제 그런 감성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맞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똑 떨어지고 깔끔하고 약간 세련되고 이런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뭐랄까 빈틈이 있는 듯 강단 있는 듯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예전에도 그 깁슨의 막 라운디드 숄더 드레드나 혹은 팔러 이런 좀 독특한 감성의 기타보다는 J45나 그렇죠. 허밍버드처럼 똑 떨어지는 애들을 좋아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그 감성이 좀 섞인 것 같은 게 원래 J45 허밍버드 좋아하는 그 세련됨을 추구하는 감성이 당연히 남아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저씨가 되다 보니까 좀 빈티지한 감성에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렇죠. 열광을 하는 그런 맞아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감성이 섞여있는 이 1942 배너 J45 1942 배너라는 그 빈티지함을 추구하는 예전의 그 오리지널리티의 감성과 그리고 지금 이 J45라는 가장 뭔가 우리가 깁슨에서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렇죠. 모던한 대중적인 감성이 섞여있는 그 교집합에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꽂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좋아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1942 배너 J4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부터 스쿼드로도 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올 때마다 점수도 진짜 잘 받아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배너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렇죠. 배너가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에 only a Gibson is good enoug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플래그. 예.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자면은 충분히 좋은 것은 깁슨밖에 없다 뭐 이런 아하. 건데 이게 우리가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하자면 깁슨 하나면 충분하다. 그렇지. 예. 깁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의 그 브랜드의 그 스스로의 브랜드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있다. 자부심이죠. 예.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배너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023년에 여기 아예 나와 있죠. 이 배너의 감성이 뭔지 명작 재현 커스텀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스토리 컬렉션으로 나왔던 2023년 2월에 J45 배너 모델이 시리얼 넘버 009 80.5 나왔고요.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중후함 탑건 매버릭 은퇴 안 한 현역 전쟁 영웅 딱 그 감성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8월에 있었던 시리얼 넘버 054 모델 이건 81점 저격수 J45 나로 우주센터 뭐 감성이 뭐 이런 감성이에요. 그리고 11월에 했던 044 모델이 79점 불멸의 마호가니 명가 쓸쓸한 힐링 그리고 2023년에 했었던 머피랩 점수 뭐 잘 나왔었습니다. 빈티지 썬버스 라이트 에이지드 029 모델이 83.5 머피의 진가는 어쿠스틱에서 더글로리 이걸로 칠걸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맞아.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나무의 직접적인 울림을 우리가 듣는 거고 일렉기타 같은 경우에는 픽업을 통해서 듣다 그렇죠. 보니까 머피랩이 뭘 했을 때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사운드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어쿠스틱에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체감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이런 한줄평을 드렸었고요. 네, 저희가 그 올해 5월에 했었던 J45 같은 경우에는 그때 3호, 4호, 5호를 같이 했었는데 3호, 4호, 5호 중에 주인공은 나야나 이렇게 드렸었고 명호씨는 잘생겼네 이렇게 주셨고 80점 그리고 그 라이트 에이지드 하나 더 있었는데 머피랩 컬렉션 이거는 4호 4호 머피랩 중에 아니야 주인공은 나야 머피랩에게 200이랑 아깝지 않은 숫자다 200만원이 200만원이 붙기 때문에 이게 83점이었어요 네 이렇게 아주 높은 점수들을 받았던 기본 모델들과 머피랩 모델들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기본 모델입니다. 1942 배너 J45 시리얼 넘버는 21474040 682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3cm, 무게는 1.75kg, 두께는 117mm, 구프레 뒤뚤레는 79mm입니다. 라운드 숄더 쉐입에 서멀리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네, 피니쉬는 바디에 신 피니쉬 니트로셀로스, 그리고 4개는 VU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히스토릭이고요. 스트랩 오픈백, 크림 버튼이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너트 본넛의 43.81mm 너비고요. 지판은 로즈우드의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19프렛까지 있어요. 레전드 와이어 프렛에 브릿지는 렉탱글 오픈 슬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맞아요. 애환. 맞아요. 여운 뭐 이런 것들. 그 사운드 자체가 그 약간 쓸쓸하면서도 사연이 있을 맞아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 쳐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고단한 퇴근길이 느껴지네요. 약간 부장님 생각나잖아. 네, 과장, 그러니까 만년 과장인데 이렇게 든든한 어른 같은 과장. 좋은 사람, 그렇죠. 좋은 어른. 좋은 어른 느낌이 딱 들죠. 와,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줘보겠습니다. 될 것 같지 않아요? 좋습니다. 딱 느낌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예전에는 조금
먼 감성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나이가 먹은 것도 있지만 이 깁슨의 완성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대중적인 사운드적인 성향 그리고 만듦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설득력이 넓어지고 있는 발전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운드 이렇게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포마베베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마베베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뭔가 육아의 애환이 느껴지는. 그렇죠. 쉽지 않다. 뭐 약간, 아 쉽지 않네. 그런 느낌. 쉽지는 않은데 하는 그런 거예요. 애환과 뭔가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소소한 행복과 그렇죠. 그 영광이 조금은 있는. 아름다움이 함께 있게. 있어요. 네. 네.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이제 그 쉬는 시간을 쳐보면서. 야, 이 감성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좋아지는 사운드가 이 깁슨 사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어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낭만 과장님. 낭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애환, 쓸쓸함, 무기력함 막 뭐 뭔가 되게 고생한 퇴근길 이런 것만이 있는 감성은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그 과장님 실적 1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그냥 뭔가 그렇지. 회사의 정치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승진을 못하는 거지 일 자체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불도저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약간 쓸쓸한 애환 그 와중에 엄청난 실적과 능력을 그렇지. 겸비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이게 가능한 감성이에요. 그렇지. 이게 힘든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무능력한 만년과장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실적 중요합니다. 1위 맞아요. 좋아요. 점수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 평균 81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245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엄청 좋은 기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감성이 아주 다른 쪽인데 그렇죠. 저희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감성이죠. 맞아요. 네, 콜링스의 OM2H 심지어 G 오랜만에 저먼 스프루스 탑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